와! 메갈로돈이랑 모세소르스랑 싸운다! 안녕하세요, 헤즈입니다. 자, 오늘은 피드앤그로우 시간입니다. 자, 피드앤그로우가 최근에 업데이트가 되었다고 해요. 새로운 멀티플레이가 가능해졌고, 그리고 물고기들도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고 해요. 먼저 오늘 알아볼 것은 메갈로돈이 새롭게 변신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엘라! 과연 요번에 새로 바뀐 메갈로돈은 어떤 느낌일지 한번 보자고요. 루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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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에 제가 쟤한테 어이없게 죽었죠. 저 자식 건들면 안 돼. 여기가 상어촌인 거 보니까 근처에 있을 것 같거든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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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왔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변한 메갈로돈이에요. 오! 야 잠깐만, 저 메갈로돈은 일반 자기 동족들도 잡아먹네요? 우와 대박! 백사가리가 원샷에 당해버립니다. 아, 와 생태계 파괴자야. 오오오오. 와 그냥 눈에 띄었다면 바로 고기 덩어리 되는데요? 야, 지금 메갈로돈이 지나간 자리에는 고기밖에 남지 않습니다. 저 왜 이렇게 징그러워졌어요? 기존에는 그래도 조금 약간 귀여운 느낌이 있었는데 흉폭함 그 자체인데요? 약간 바다의 마왕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잠깐만, 일단은 이 고기 덩어리 떨어진 거 좀 찌꺼기 좀 주워 먹자고요. 찌꺼기라고 하기는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거 조각 한참 내야겠는데? 얌 얌 얌 얌. 이거 먹고 좀 클게요. 아! 아! 와! 너무하네. 우리 좀 서로서로 돕고 삽시다 여러분. 이렇게 삭막하게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아 좋은 거 있으면 좀 서로 나눠도 먹고, 저같이 이렇게 가녀린 비보사들 먹잇감도 주고 막 그래야죠. 예? 어, 야 여기 맞네 고기. 어차피 이런 거 먹고 크자고요. 개꿀맛. 메갈로돈이 잡아먹은 애들 먹고 크면은 초반에 굉장히 좀 수월하게 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좋아, 그러면 오늘은 메갈로돈 따까리 메타로 갑시다. 역시 약할 때는 기생하는 게 최고죠. 형님 어디 계십니까? 예? 오? 오 모사사우루스도 등장했고요. 어! 저기 있다! 우리 로돈이 형님 오셨다! 잠깐만 이거 보이면 안 돼요. 눈에 띄면 안 돼요. 형님! 이쪽입니다! 강력한 놈 있거든요. 여기 먹잇감 많습니다 형님. 자 우리 로돈이 형님 뒷꿈이 줄줄 따라 다녀봅시다. 진짜 마왕 그 자체야. 저 형님이 굉장히 무서운 형님이라 뭐 동생이고 아우고 나발이고 없거든요. 진짜 조심스럽게 따라다녀야 돼요. 저도 지금 어느덧 먹고 다녔더니 꽤나 컸습니다. 얘 정도는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일로 와봐. 이 싸움 잘하냐? 야! 싸움 잘하냐고 임마! 죽어 임마! 옛날 그 쪼레 비보스가 아니야. 자 우리 형님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 형님 아우가 이제 등치 좀 키워서 왔습니다. 어디로 가시는 거죠 형님이? 자 일단 눈에 띄지 않게. 자 우리 형님 동선을 아주 살금살금 쫓아가자고요. 너무 맛있는 것 쭉쭉 빨아먹습니다. 자 지금 29렙 정도인데 우리 로돈이 형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가까이 가서 한번 봐볼게요. 근데 속도 진짜 빠르네. 와 근데 저 같은 잔챙이 쳐다도 안 보는 건가요? 분명히 눈을 마주쳤는데 방금은. 뭐죠? 뭘 물어잠기신 거죠? 와 야 고래상어 그냥 한끼꼭 당해버리네. 역시 우리 로돈이 형님 따까리 메타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냥 따라다니면 고기가 술술 나와요. 한번 형님께 우리 아우가 이만큼 컸다는 거 한번 보여주도록 합시다. 와, 와, 야 미쳤다 입벌이다. 비보스도 할 수 있다는 거 보여줍시다. 비보스도 할 수 있다. 와, 침착했어. 형님 아우가 왔다영. 이거 약간
파워만 더럽게 센 기분인데요. 물어 제껴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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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뭐야? 와! 메갈로돈이랑 모사소르즈랑 싸운다! 지들끼리 막 싸우네요? 야 이거 과연? 새롭게 추가된 메갈로돈과 궁둥이 겁나 물리고 있거든요? 모사소르즈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아야야야 오씨 떨어지면 안돼. 아! 싸워라 싸워라 이기는 고기는 내꺼. 역시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네요. 오 마이 갓. 싸워라 싸워라 모사사우루스 간다. 또 물렸다. 어 여러분들 굉장히 진풍경을 보고 계십니다. 어 또 죽었어? 아직 살아있네. 거의 죽은 것 같은데. 아 모사사우루스 선수 옆구리를 물렸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이거 이렇게 되면은 모르는데요 또. 모사사우루스가 잠깐 앞을 보면서 메갈로드를 공격하나 싶었지만 아 역시나 메갈로드 선수 굉장히 강력합니다. 와 역시 메갈로드 선수 새롭게 단장한 모습으로 어마무시한 위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또 싸우러 갑니까? 자 이번에는 모사사우루스가 뒷공문이 물리면 이거 답도 없거든요. 왜냐면은 모사사우루스는 굉장히 느려 터진 돼지놈이기 때문에 제가 막말로 1렙으로도 컨트롤만 잘하면은 모사사우루스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렇게 강력한 메갈로돈이 옆구리를 물어 제껴버리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니 너무 꿀잼이다. 그들이 싸울 자리에는 고기만 가득합니다. 우와 또 죽나요? 와그짝 와그짝 와그짝. 이거 그러면은 이렇게 보니까 약간 둘이 아크로바틱 하는 것 같다. 샤 샤라라 심 야 모사사우루스 왜 이렇게 짜부댔어. 오마이갓. 잠깐만 그러면 이거 그냥 얘들 싸우게 냅두면은 여기 완전 고기 밭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가 빨리. 이번에는 과연 누가 먼저. 아 또 물렸어요. 답도 없거든요 이거. 잠깐만 이거 이렇게 되면은 얘기가 달라지는데. 모사사우루스의 역공이 시작되었습니다. 빠라바빠빠빠. 잠깐만 지금 메갈로돈스 계속 이기다가 화들짝 놀랐어요. 하지만 저 돼지답게 먹이 냄새 때문에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빠라바빠. 잠깐만 이거 이렇게 되면은 왜 안 움직여? 와, 야 이게 그러면 싸움은 딱 이거네요. 결론 났습니다. 정면으로 싸우면은 메갈로돈이 못 움직이고 저렇게 옆구리로 물어제끼면은 메갈로돈이 이깁니다. 이렇게 귀여운 번고래로다가 쟤네들이 싸우고 남긴 그 찌꺼기들을 먹어가지고 커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유 형님 안녕하세요. 향유 형님하고 싸우는 것도 보고 싶은데 이 형님 같은 경우에는 히키코모리라 이 빙하 밖을 나오시질 않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저는 세상 밖이 너무 궁금해요. 마구마구 먹어가지고 크도록 할게요. 와 근데 범고래 같은 경우에는 스태미너가 엄청 많네요. 약간 지치지 않는 체력인데? 이건 내 거야. 내가 먹을 거야. 꿀꺽. 야 범고래라 그런지 이 큰 덩어리도 한 번에 꿀꺽꿀꺽 해버리네요. 얘 왜 이래? 아니 범고래를 아무것도 못 해봤다고. 안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향유, 모사, 메갈로돈 세 마리 모두 사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더 이상 못 참겠어요. 기다려라 3대장들 내가 그대로 꿀꺽 해주겠어.